저는 몸치라서요. 네.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꼭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춤도 그냥 춤이 아니라 네. 음악이 있는 아주 그냥 좀 빠른 음악. 빠른 음악. 선생님의 네. 목표하는 곡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찐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예. 그냥 신나고 그렇게 막 신이 나요. 아, 그럼 어느 정도 몸치시고 또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음악 혹시 있습니까? 음악 들을 수 네. 봤는데 네. 우리 김금희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춤을 추셨어요. 조금 찐이 할 때 이제 영탁 씨도 그렇고 굉장히 좀 동작을 크게 하잖아요. 찐찐찐찐찐 약 이런 약간 이렇게 고개도 흔드시고 이런 거 정말 찐이야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제 이런 거를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이거 아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가능성 있습니다. 자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평생 제게 고마운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 선물로 남미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혹시 근데 자금이 좀 많이 드는데 그게? 아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아내 몰래 용돈을 아껴서 네. 적금을 들었어요. 5년간이요? 네네 네. 5년간 들었는데 올 봄에 끝납니다. 아내 몰래니까 지금 부인께서 모르시는 거고? 아, 전혀 모르죠. 지금 예. 방송 보고 처음 아신 거예요? 방송도 못 보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남미 여행 가시려면은 이렇게 외국어 공부도 같이 하신 거예요? 스페인어는 딱 두 마디뿐이 못합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올라.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물건을 사려면 네. 얼마에는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토에스. 아,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려면 그 사람들 네. 노래도 조금 이렇게 불러주시면 많으니까 워낙에 아, 조금 좋죠. 그냥 배웠는데 네네. 첫머리하고 끝에 뿐이 못합니다. 아직은 무슨 노래를 자 박수 네. 빠라빠라라라라 밤바 빠라빠라라라라 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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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밤바 구령구만 지금 시작하신 거고 조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오현진 선생님의 남미여행. 자 권원택 선생님의 2021년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2021년에는 독거노인 문패를 내리려고 그럽니다. 네? 독거노인 문패를 내린다고요? 그러면 야, 혹시 하긴 우리 권원택 선생님 좋은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저 작년에 좋은 여성분을 만났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예. 얼마 전에 네.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야, 어쩐지 얼굴색이 요즘 달라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 황혼의 네.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제가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탁 받쳤어요. 아, 그때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겠어요? 그대요, 저와 함께 갑시다. 언제까지요? 아, 이 남은 인생을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끝까지? 네, 끝까지. 정말 제가 믿어도 될까요? 아니, 믿으세요. 아. 저희는 이 손가락 걸고 도장, 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기왕 나오신 거 함께 하자는 다짐이잖아요. 보고 한 말씀 하세요, 이럴 때. 좋아요. 전국민 보는 앞에서. 네,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갑시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못하고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네. 아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관찰을 하게 되었어요. 어허. 그래 가만 느낀 것이 기억력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나빠졌더라고요. 이를테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아이쿠 전자레인지에다가 생선을 넣은 걸 이제 먹는 거예요. 반찬. 예를 들면 그렇기도 하고
또 약을 지으면은 요번에 아침약 못 사 못 써. 그게 내가 미친 거지. 아. 건망증이죠. 그러니까 금년은 내가 아내의 건망증 이거 치료를 위해서 오로지 내가 좀 1년을 좀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제가요. 아내의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 바치겠다. 네, 1년 그렇게 바치려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가족의 생일을 전부 외우자, 이게. 아~ 네, 다 지워가지고, 아~ 생일을 다 외우고,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공격 다음에 네 자리. 아~ 그걸 전부 다 외우자, 이거. 전화번호 아~ 외우기? 그래서, 아유, 아내를 사랑하고, 또그 예. 사랑하는 마음이 참 세심하고, 예. 또 정말 정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상일 씨, 뭐좀 도움 되는 거 없어요? 아, 이게 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운동인데요. 아, 뭐든지, 아, 나 운동, 아, 뭐든지 해야 돼요. 예. 이거 한쪽 손으로는 가슴을 두드 드리세요. 그리고 어느 손? 한쪽 손 아무 손이나.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위아래 이렇게 같이. 네, 이걸 이렇게. 두드리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네. 한 손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를 문지르고 문지르고 왼쪽 손이 아마 주로 잘 될 거예요. 왼쪽 손으로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 아, 이게 참 난 운동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운동신경 중에서 참 뭐 다른 것보다 선생님의 이 애정과 자. 열성이면 예. 훨씬 더 다 함께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자, 우리 이춘반 선생님은 2021년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금년 88세가 됐어요. 오, 네. 그래서 88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건강해서 이제부터 예. 제가 리크레이션하고 웃음 치료를 예. 겸한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 전도사.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요.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네. 웃음 치료는 5대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 소리 내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둘째, 길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손발 다치면 온몸으로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함께 웃는다. 함께 웃는다. 즉시 웃는다. 즉시 웃는다. 웃어 보시겠어요? 네. 갑니다. 네. 하나, 둘, 시작. 아!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박수 치고 손뼉 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수 치고 손뼉 치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코로나! 코로나! 황금연못 화이팅!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전도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